역시 술은 혼술이야. 여보세요? 나야. 내 번호 어찌 알았노?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. 장지갑 주문할게. 장지갑? 아빠 생일 선물이야. 얼마야? 돈은 됐다. 세상에서 하나뿐인 지갑 만들어줘. 아우. 비트 주세요. 장지갑 처음이네요. 네, 패턴이 좀 특이합니다. 정성스럽게 붙여주겠습니다. 건조. 말려줄게요. 커팅. 오늘은 보브스 카프스키. 재단할게요. 이런 거 처음이죠. 베지테블로 색상을 달리할게요. 피알. 진짜 편해요. 조금. 아, 씨, 막 흐른다. 브라이싱. 안 보이는 모습 미싱 할게요. 아 맞다, 이 부분을 깜빡했네요. 아 그냥 넘어갈까. 장인정신. 만들어줄게요. 278도 아 뜨거 씨.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작업할게요. 세상에서 하나뿐인 디자인이어야 하니까. 브로그유. 바느질 할게요. 여긴 왜 핸드 스티치 하냐고요? 제 마음이에요. 새들 스티치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.
제대로 정리. 다시 버니싱. 이렇게 장지갑이 완성됐습니다. 마음에 듭니다. 마이너스 28만원이네. 완성됐다. 예전 주소로 보낼게. 우리 엄마 곧 한갑이야.